이제 여기가 묘기산, 묘기산 입구인데, 여기가 묘기산 휴게소. 와, 너무 역광인데, 이거? 묘기산, 영산이라고 하는데, 영산이라고 할 법하네. 저 모자구름도 떠있어. UFO야, UFO구름. 오. 이제 이 묘기산, 와. 오는데 오면서 보는데, 산이 멋있긴 하더라고. 되게 중국산처럼 생겼어. 묘기산 정상에도 또 뭔가 볼 게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 보자고. 여기가 묘기산 전망대에 도착했어. 와, 묘기산 군마의 3대 영산이라고 할 만하네. 오, 멋있어. 멀리서도 봤을 때도 멋있었는데, 오, 묘기산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멀리에서 앉은 다음에 줌을 3배로 당기면 더 멀리 가야 되네. 다람이랑 찍고 싶었는데 더 멀리 가야 되네. 와, 묘기산. 와, 묘기산 높게 올라오던데 길이 긴데 한 10km 정도 오르막길 계속 올라왔는데 첩첩 삼중이야. 군마 클라스. 와, 저 깎아내리진 절벽 뭐냐 저거. 되게 멋있게 깎아내려졌다. 미국의 요세마티였나? 그걸 좀 깎아내려졌다. 뭔가가 있어. 절인가? 코끼리? 뭔가가 있어. 아무튼 신사 비슷한 거겠지? 이건 신사고. 와, 근데 묘기산 멋있다. 작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네. 멋있네, 묘기산. 영산이라 할 만하네. 처음에 얘가 첫 번째 명이 영산이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하루나랑 아키나랑 해가지고 3대 영산. 군마의 3대 영산. 오. 예이. 여기가 묘기산 전망대. 이제 다람이 타고 다시 올라왔던 길을 내려가야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도 긴데다가 길이 좁아가지고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예이, 내려갑시다. 다운힐. 묘기산 다운힐 시작합니다. 보관함 오프로드 영상. 우회전입니다. 쭉 아래 내리막길. 묘기는 그 헤어핀이 적은 대신에 구간 연속적인 코너가 많아가지고 되게 이게 라인 타는 게 중요해. 악셀워크랑 속도 유지가 얼마나 빠른 많은 속도를 유지하느냐에서. 아, 벌써부터 힘든 느낌이야. 무서워. 무서워. 헤어핀이, 오히려 헤어핀이다. 헤어핀은 그냥 속도 줄이고 하면 되는데, 이 조그만 커브들은, 와, 속도가 은근히 붙어가지고, 그래봤자 40이지만, 무서워. 와, 소락세.
꼬불꼬불 계속 이런 꼬불꼬불 이어져. 이게 헤어핀도 헤어핀인데 헤어핀 아니 헤어핀 같은 헤어핀 같은 커브. 안돼 라미 라미가 탈출해 버렸어. 앞바퀴 하나 들리는 듯한 앞바퀴 하나 들리는 듯한 이 느낌. 와 무서워 무서워. 와 이게 헤어핀이면 그냥 속도 줄이는데 헤어핀 아닌 헤어핀 같은 커브라 속도가 빨라. 그대로 이승 탈출. 앞사람 따라 잡았어. 너무 무서웠다. 혼자 달리기. 다행이지. 800m 남았는데 난 커브 3개 남았는데 이제 도착했네. 앞사람 이제 만나서 다행이야. 오 무서웠다. 아 긴장됐어. 묘기 묘기 다운 일이었어. 좀만 더 보세요. 마지막 커브. 마지막 여기를 딱 지나고 300m 앞에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대. 나 이제 여기서 끝나. 저 표지판에서 여기서 묘기 다운힐. 아 무서웠다. 아 아까 처음 올라가기 전에 들렸던 휴게소야. 재밌었다. 지금 와서 보는데 저 대자로 써 있는 게 뭘까? 대. 예. 이걸로 이제 군마. 에서 달릴 수 있는 내리막은 이제 하나 남았어. 남지 마지막 하나 하러 가야지 이제.
갑시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여긴 이제 우스이토우게라는 곳에 왔는데, 우스이토우게 가는 곳이, 가는 곳에 이런 다리가 있더라고. 멋진 다리라서 주차장에 서가지고 한번 보기로 했어. 여기 제국주의, 제국주의 건물들이 많네. 옛날 구 철도가 있었나봐. 내가 좋아하는 철도 터널들이 여기 있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산책 한번 가보게. 시간도 많으니까. 오, 우스이토우게 안경다리. 메가네밭이라고 해서 아치형 빨간 벽돌 다리가 이렇게 있다니. 거기다 위로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조심해야 돼. 차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 오, 크네. 엄청 크네. 어, 이거 용케 안 부서지고 있다. 각종 지진에도. 아치, 무서운데? 안 부서지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서질 것 같아서. 다리 위에 가려는 자, 계단을 올라라. 하이. 다 올라왔어. 금방 올라오네. 어, 터널이다, 터널.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역시 철길은 없네. 철길까지 있었으면은 완벽했을 텐데 역시 없지. 철길은 그 돈이 되거든. 회수해서 은근히 내리막이야. 이 도로, 이 다리. 와, 우스이다, 우스이 고개. 여기도 찹찹 산중이구만. 지금 여기 남는 냄새는 등나무 냄새. 아주 충만해 있어. 이번 여행 내내 거의 등나무 냄새로 꽉 차 있는 것 같아. 숲에 오면은. 오, 터널이다, 터널. 옛날에 구 철길 터널이었나봐. 오, 아무것도 없구만. 역시 여기서 잘 만들어 놨네. 이 구멍은 뭘까? 그만 갑시다. 네, 본의 아니게 또 터널 여행을. 오, 이 아치는 신기하게 생겼어. 여기 사이드가 더 높아. 아니, 더 배가 보면은 이 양쪽 위 천장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간 다음에 돼 있어가지고 더 높네, 얘가. 되게 공간감이 넓네. 이건 제 6호 터널이래, 6호 터널. 시원하다. 마치 에어컨. 오후 6시면은 전원을 꺼버린대, 등을. 어, 습한 냄새. 여긴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아까 거긴 안 시원했거든? 갑시다. 똑같네, 터널. 터널 여행. 후쿠이에서 많이 해가지고. 아, 내려갑시다. 오케이. 바이바이. 메가네바쉬. 메가네바쉬. 가운데 들어가나? 바이바이. 또 올라가는 길에 안 쓰는 구 역이 있다네. 역. 스테이션. 가봐야지 또. 올라가는 길인데 어차피. 이제 여기는 쿠마노 타이라이키. 옛날에 그 철도가 쓰던 여기 있나봐. 차가 안 오네, 여기는. 또 올라야 돼. 여기 어디에 여기 있다는 거지? 산 위에? 올라왔어. 아마도 이번 여행의 마지막 계단. 나머지는 다 화장실 갈 때밖에 안 걸어. 진짜로 끝났어, 끝났어. 오, 여기는 철도길 남아있구만. 터널이 3개. 뭐 트럭고 있는 거야, 안에? 오, 여기 원래 스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 가운데.
아닌가? 아, 여기 옆에가 스테이션이구나, 양쪽에. 여긴 아무것도 없는 곳이구나, 원래. 낡아서 안 쓰는 신호등. 이게 저게 갑자기 띵띵띵띵띵 울면서 뭔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완전 등나무 철기가 돼버렸네. 오, 등나무 철기가. 무슨 등나무 불줄. 멋있구만. 헤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 인공물하고 자연물하고 합쳐져 있는 거. 오, 헤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 여기 인공물하고 자연물하고 합쳐져 있는 거. 여기가 이렇게 스테이션이었네. 스테이션 치고는 너무 넓은데? 안쪽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스테이션이 아니었네. 터였네, 이건. 사기당했어. 여기가 철도 역인 줄 알았는데. 선로 앞에 있어야지. 적어도 쟤처럼, 앞에처럼. 또 페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인공물 위에 자연이 생기는 거. 지붕에는 흙 쌓여서 나무가 자랐네. 변전소 페어다, 변전소 페어. 송전소? 재밌는데, 여기? 이거네, 등나무네, 등나무. 신사가 있네, 적폐. 전선이 떨어져 있어. 손 닿으면 닿을 듯한, 닿지 않는 한 30cm 부족해. 신사네, 신사. 쿠마노의 키. 쿠마노 다이라 신사. 저 유리창에 깨진 거는 딱 봐도 돌 던진 거야, 누가? 돌 던져서 맞춘 거야, 이거는. 한 사람이 소행이든 아니면 여러 사람의 소행이라서, 야, 돌 던져서 맞추기 하자 해서, 오, 쨍그랑쨍그랑 해서 맞추고 간 거야, 이거는. 저렇게 이질적으로 깨질 리가 없어. 여기 태풍이 불어봐야 바람이 세지도 않을 테니까. 에, 쿠마노, 에이, 쿠마노 평? 쿠마노 다이라? 역. 터에서, 폐허가 돼버렸어. 바이바이. 등나무 예쁘구만. 여기가 이제 우스이 고갯길 시작하는 지점이야. 나가노와 카루이자와의 경계. 여기서 이제 거의 한 10km 떨어진, 거의 다운힐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꼬불길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천천히 가보려고. 어떤 느낌인지만 느껴보자고. 엑셀 밟지 말고. 13km 가야 되네, 13km. 이그소! 깜바테! 아, 시작도 무서워. 무서워! 182 코스, 커브가. 181. 180, 79, 와, 78. 이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좁아도 커브 돌 때 원래는 좀 완만하게 유도리를 주거든. 근데 이 돌은 아니야. 그냥 유도리 없이 그냥 그 길 그대로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여기에 비할 때가 아니야. 여기는 그나마 커브 돌 때 좀 유도리는 있어가지고 좀 느껴졌는데, 이거는 와, 미러를 봐도 무서워서
와, 이거 브레이크 풀브레이크 밟게 돼. 무서워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스키드마크도 없어. 거의 이거 드리프트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서 무조건 그립 앤 브레이크 앤 엑셀 그것만 밟아야 되는 코스라 이거 어떻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 드리프트로 으아악 GMG가 12km 남았어. 20분 가야 돼. 미쳤어. 너무 길어 코스가. 그리고 가다가 죽겠어. 와우. 와, 그대로 벽에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그대로 벽에 돌진하는 엔딩이야. 너무 무서워. 너무 벽이 도로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와, 게다가 블라인드 커브가 너무 많아서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와, 이거 여기에 보일 때가 아니. 진짜 올라올 때도 느꼈는데 이거는 너무 무서워. 도로가 엑셀을 밟는 순간의 긴장감이. 여기 또 차 언제 나온 거야? 보지도 못해서 나온 거. 씨바! 우왕! 와, 무서워. 브레이크가 나만 안 와, 이거. 아, 구글 맵 보여줘. 왜 안 보여줘, 맵? 네트워크 등록은 잘 모르겠고. 다음 커브를 네가 알려줘야지 내가 돈단 말이야. 헤어핀 130, 135, 134 헤어핀, 133 헤어핀. 으아, 사람이 넘어간다. 으아, 사람이 넘어간다. 뭐가 있어? 나뭇가지. 129. 와, 나무가 또 가리고 있는 거 봐. 저 사고의 원인이야. 다운이라고 했는데 나무가 지금 가리면은. 128 터널. 와, 이거 씨. 합차 221번. 이 커브가 이니셜 D에서 나왔던 유명한 커브. 긴 커브를 이어져서
여기서 차를 만나네. 비켜줬어. 비켜줘 버렸어. 나 같이 가고 싶었는데. 커브가 안 보여. 아니막이 내리막 경사가 심해가지고. 나라당 힘내. 7km. 아 여긴 브레이크가 생명이야. 여기는 차 가속 성능보단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들어주냐가. 헤어핀 아닌 헤어핀. 또 블라인드라서 차가 나올 줄 모르니까 미리미리 줄여두고. 그래도 두글두글. 아, 여우다. 아, 진짜. 제가 올라올 때 봤던 여우인데, 주인 아저씨가 있는 여우였구나. 몰랐어. 차안유지. Stay. 아, 위험했다. 6.6km 반 왔어. 그래서 차 만났으니까 안전을 하면서 보자고. 왜 나 보내주는 거지? 나 왜 보내주는 거지? 나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전 안 했는데? 하나. 달리는 것 같아. 제 엑셀을 전개하고 있어. 와, 여기서 전개. 겁나 빠르다, 쟤. 와하! 90도 왼쪽. 안 보여. 이럴 수가. 난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저기 하시려야지. 와, 개빠르다, 저 아저씨. 검은색. 터널에서 못 따라가. 안 보여! 안 보여. 와. 미친놈이거나 프로거나. 아.
안 보여 안 보여. 와 와 볼까봐 미러를. 그래가지고 차선을 다 못쓰겠어. 와 존나 빠르다 아저씨. 미친 아저씨 순식간이었어. 어떡해. 꼬랑지 뭔가 한 30초 되나? 와 여기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있어.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있어. 아닌가? 다른 아저씨인가? 검은 아저씨? 존나 잘 갔는데? 아, 나 뒤에서 보고 싶어서 봤네. 따라오네. 군마차였어, 군마차. 아, 역시 군마야. 20커브. 하, 노래도 끝났네. 딱 다 내렸어, 17.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실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흰색깔 와건. 와 무서워. 커브가 안 보여. 오늘의 온천이야. 여기는 아직 군마고 이제 여기 막 톡에 바로 내려와서 바로
브레이크 괜찮지? 바로 이제 바로 앞에 온천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온천에 들어왔어. 온천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또 고속도로에서 80, 70 넣고 가야지. 요와 묘코산, 묘기산. 좋았어. 아따, 군마여행 알찼다. 너무 알찼다. 에이, 온천하고 나왔어. 아, 이제 집에 가야지. 오사카로. 여기서 얼마 걸릴라나? 아직 안 찍어봤는데, 뭐, 한 600에서 700, 600, 600km까지 가지, 620, 630 되지 않을까? 아, 예, 묘기산으로 배경으로 엔딩이다. 골든이크 동안에 이제 토치키, 이바라키, 토야마, 토야마에서 니이가타 반나절 하루 돌고, 군마. 아니, 토치키가 아니지. 토야마지. 다시. 후쿠이, 이시카와, 토야마, 니이가타, 군마, 토치키, 또 군마로 와서 지금 이렇게 엔딩 찍고 있어. 골든이크 여행 끝. 집에 가야지. 이제 오사카로 돌아가야지. 이야, 묘기산 멋있네. 끝.